안녕하세요. PS입니다. 롤드컵 진출 팀들이 드디어 모두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롤드컵에는 전통의 강호들이 많이 떨어지고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합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새로운 팀들에는 익숙하지 않으실 테고 더 나아가 해외 팀들의 현 전력, 전략의 방향, 챔피언 풀 등 궁금한 점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해외 경기를 꼼꼼하게 관전하며 각 팀별 전략들을 분석을 하고 있으며 이는 추후에 어떤 형태로든 롤드컵 경기 전에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주제를 다뤄볼 것이냐? 중간 점검의 의미로 4대 메이저리그 지역별 가장 경계하는 픽들을 우선 정리해보려 합니다. 물론 롤드컵 당일 적용 패치인 10.19 패치 기반이 아닌 이전 패치에 기반한 전략 싸움이었기 때문에 롤드컵과 바로 연결될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리그별 성향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 하에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4대 지역을 통틀어 가장 밴이 많이 된 순서대로 탑10을 매겨보았으며 LPL은 서머 플레이오프 지역 선발전, LCK도 서머 플레이오프와 지역 선발전, LEC와 LCS는 서머 플레이오프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경기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평균 밴율을 고려하여 등수를 매겨보았습니다. 10위부터 확인해보시죠. 10위는 아칼리입니다. 특히 LCK에서 매우 가치가 높았던 픽이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익숙해하실 것 같습니다. 아칼리는 특히 블루팀에서 사용할 때 가치가 높습니다. 탑과 미드를 모두 갈 수 있기 때문에 뽑아두면 레드팀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카운터를 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최근 버틸만한 라인전 성능 덕에 더 탄력을 받았습니다. LEC에서도 역시 블루팀일 때 아칼리를 선호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오리아나로 상대하는 경우도 많이 나왔죠. 이런 측면에서 오리아나 역시 견제를 많이 받는 챔프 중 하나였습니다. 단 LPL에서는 아칼리를 그리 고평가하지 않았으며 롤드컵 때 이 평가에서부터 많이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 더 짚어보자면 10.19 패치 아칼리는 Q데미지 관련 너프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정도의 위상을 롤드컵 본선에서는 갖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레넥토는 전통적으로 선픽하기 좋은 탑 챔프, AP 정글러와 시너지를 맞추기 좋은 챔프라는 특징 덕분에 기본 가치가 높은 챔피언입니다. 초반 라인전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주도권을 잡기가 편하고요. 특히 레넥톤 하면 빠질 수 없는 챔피언이 있습니다. 바로 니달리이죠. LCK와 LPL에서는 레넥톤, 니달리 조합을 빠르게 완성하고 니달리를 키워주는 형식의 전략을 많이 펼쳤습니다. LPL에서는 아예 첫 페이지부터 퀸밴을 하고 레넥톤을 가지고 오는 밴픽이 자주 나올 정도로 레넥에 대한 평가가 높은 편입니다. LCK에서는 담원이 비슷한 경향을 보인 바 있죠. 반면 LEC와 LCS에서는 레넥톤을 고평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는 단순 탑라이너의 챔프 성향뿐만 아니라 정글러의 성향까지 복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라 보여집니다. 이는 이어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위는 니달리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하던 부분을 다시 이어 설명을 해보죠. 현재 LPL과 LCK에서는 레넥 니달리라는 하나의 세트가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유럽과 북미권에서는 니달리 정글의 숙련도 문제인지 시도 자체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레넥에 대한 가치 평가도 낮은 편입니다. LEC에서는 니달리를 한 번도 밴한 적이 없으며 픽 또한 단 한 번 사용했습니다. 릴리아는 그래도 종종 사용하는 편이었는데 니달리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LCK나 LPL에서 릴리아를 내주고 니달리를 뽑는 형식의 밴픽 구도 를 주로 짰다면 LEC는 헤카림 정글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헤카림의 밴율은 LEC에서만 50포인트를 기록하였으며 다른 지역은 한 번도 헤카림 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니달리의 성능에 대해 LEC는 안 좋다 평가할 것 같지는 않은데 선수들 성향상 니달리를 선호하지 않는 게 아닌가 싶고 이러한 구도가 실제 본선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주목해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일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실제 유럽 선수들의 솔랭 데이터를 살펴보았을 때 니달리에 대한 픽률이나 성적이 매우 안 좋습니다. 일례로 G2의 얀코스 선수는 본인이 니달리를 잘하지 못한다고 언급한 적도 있고 실제 솔랭 데이트에서도 숙련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니달리와 비슷한 형태의 정글러보단 딜과 탱이 모두 가능한 헤카림 또는 세트 정글 등을 좀 더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런 맥락에서 쉔 정글까지 등장하게 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쉬하면 변수 창출 능력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불리한 순간 그랩을 한 번이라도 맞춘다면 게임을 역전할 발판을 만들 수도 있고 유리하다면 팀원들에게 랜턴만 잘 던져주어도 1인분 이상을 할 수 있는 챔프입니다. 라인전, 갱옹, 정글 게임 등 커버 능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 팔방미인이라 솔랭에서도 오랫동안 1티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다면 선픽을 해도 되는 챔프 중 하나이죠. 최근 떠오르는 애쉬, 캐틀, 진, 칼리스타와 같은 챔프와도 매우 잘 어울리는 챔프입니다. 대신 지역별 경향을 살펴보면 LCK의 쓰레쉬 견제율이 유독 낮은 편입니다. 이는 LCK 팀들이 확정 CC기를 가진 서폿을 좀 더 선호하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노틸러스나 레오나와 같은 챔프들이 역할을 대신할 수 있고 차라리 카르마를 통해 라인전부터 유지력까지 챙기는 모습을 LCK가 좀 더 선호했습니다.
아마 10.19 패치 세나와 캐틀이 너프를 먹고 나면 칼리스타의 티어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애쉬와 캐틀을 먼저 밴하고 칼리스타를 밴하는 식으로 밴픽 흐름이 흘러갑니다. 1.5 티어 정도의 챔피언이라 볼 수 있는데 칼리스타의 라인전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현재 바텀 메타에 어울리기도 하고 팀 게임에서 칼리 궁의 밸류는 언제나 높은 편입니다. 아군 서포터가 한번 어그로 핑퐁이 가능해지면서 더욱 과감하고 공격적인 이니시가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이 스킬로 오브젝트에서의 변수를 차단하기도 하며 W 스킬도 상대의 움직임을 조금은 제한시키는 스킬입니다. 압도적으로 밴율이 높은 카드는 아니지만 상대 바텀 라인이 강하다면 자주 밴이 되는 카드이며 이제 좀 더 칼리스타에 집중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롤드컵을 위한 라이엇의 야심찬 신챔프 제대로 역할을 수행해내고 있습니다. 현재 LCK와 LPL에서는 릴리아의 티어를 높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릴리아를 주고 니달리를 가지고 오기도 하기 때문에 밴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니달리보다 릴리아의 티어를 더 높게 잡아둔 건 사실입니다. 반면 LEC는 앞에서도 설명드렸듯 릴리아를 주고 니달리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릴리아를 사용하는 정글러가 한정되어 있기도 하고 릴리아를 주고 헤카림을 가지고 오는 선택이 자주 나옵니다. 릴리아보다 헤카림의 티어가 LEC에서는 더 높게 잡혀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LEC에서 는 급으로 릴리아를 카운트 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급의 이 패시브는 방어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정글에서 릴리아를 만났을 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처럼 릴리아에 대한 연구가 오래 이어지면서 여러가지 파이법이 등장하였고 릴리아 자체가 어느 정도 조합을 강제한다는 측면에서 압도적인 밴율을 기록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라이언 역시 10.19 패치에 릴리아 너프를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까지 느낌이 오시겠지만 결국 지역별로 정글 구도에 대한 해석 선호도가 다르고 여기서 큰 틀에서의 밴픽 싸움이 많이 갈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4위는 세트입니다. LPL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밴하는 카드 세트이죠. 일단 세트는 모든 라인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압도적인 메리트입니다. 챔프 자체의 파워도 강하지만 밴픽 단계에서 심리전을 걸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분이 좋죠. LCK에서는 플레이오프 단계에서 정직하게 밴을 자주 하였지만 유독 지역 선발전에서 세트를 풀어주고 대응하는 식의 전략을 많이 팀들이 준비를 해왔는데 결국 세트는 승률 100%를 달성하며 OP 챔프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롤드컵 패치 직전 한 차례 너프를 당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전략적 가치가 뛰어나 LPL과 LCK 팀들은 자주 만지작거리 카드입니다. LPL에 비하면 서부권 팀들의 세트 밴율이 낮습니다. LEC의 경우에는 플레이오프에서 세트가 풀렸음에도 대부분 정글로만 활용을 했고요. 세트의 멀티 포지션 관련 강점이 확실히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 심리전하는 의미도 없고 이렇게 세트 정글로 한정하여 보면 이보다 좋은 정글 픽이 많다고 판단한 게 아닐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서부권 팀에서 세트를 가져오고 평소 보여주지 않은 정글 외에 다른 포지션에서 활용하는 전략을 짜온다면 확실히 이는 예측하기 힘든 구도가 될 것이며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실력을 서부권 팀들은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 급격히 가치가 올라간 픽입니다. LPL에서도 플레이오프 단계에서는 밴율이 낮았다가 지역 선발전 단계에서 급격하게 올라가기도 했고 LCK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입니다. 지역별 보여지는 밴율 자체가 딱 루시안에게 어울리는 밴율인 것 같습니다. 특히 루시안은 단독 성능 자체도 현재 좋은 편이지만 세나 중심의 조합에서 DPS를 책임져주는 역할을 맡을 수 있기도 하고 AP 정글러를 기용할 때 데미지 비율을 책임져주기도 하는 등 사실상 여러 조합의 키가 되어주는 챔프입니다. 게다가 루시안 역시 멀티 포지션이 가능하다 보니 일단 블루팀이 루시안을 선픽하면 레드팀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여기까지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히 블루팀에게 유리한 밴픽 카드들이 꽤 많은 편이라 대부분이 블루팀에서 확실한 승리를 챙길 수 있도록 여러 구도를 짜지 않을까 싶습니다. 10.19 패치 살짝 너프가 예정되어 있으나 루시안의 가치는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트펜은 너프를 받았음에도 LPL과 LCK에서 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확정 스턴 때문에 갱호응이 뛰어나다는 점, 그리고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장형 정글러들을 키워주기 좋은 챔프이기도 합니다. 반면 LEC에서는 밴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트펜보다 오리아나 쪽에 무기 중심이 옮겨져 있습니다. 또한 정글러를 키워준다는 개념보다 라이너가 커야 게임을 이길 수 있다는 개념이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트펜 중심의 운영 능력이 많이 미숙한 것인지 시도도 적은데 승률도 저조한 편입니다. 최근 매치업을 보더라도 라인전이 강한 아지르, 루시안, 조이와 같은 픽들에게 패배한 것을 미뤄보아 라인전 단계에서 고전하는 픽이라고 서부권 팀들은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LPL, LCK에서는 트페를 따라가기 위해 사일러스나 갈리오 같은 픽들이 자주 사용되곤 하는데 LEC의 경우에는 트페를 따라간다는 판단보단 라인전 단계부터 거칠게 누르는 게 정답이라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하는 듯합니다. 10.19 패치 트페의 너프가 예정된 가운데 지역별 트페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바뀔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1위는 케이틀린입니다. 케이틀린은 현재 모든 지역에서 높은 밴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캐틀은 OP 챔프가 틀림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바텀이 라인전을 강하게 가져가야만 하는 그런 메타의 시발점이 캐틀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캐틀은 라인전을 날로 먹는 챔프입니다. 압도적인 사거리 때문에 딜교환을 거의 이길 수밖에 없고 라인 클리어 능력은 초반부터 최상급이며 후반까지 캐리력을 뽐낼 수 있는 챔프입니다. 그래서 레드팀이 캐틀을 풀지 말지 결정을 해야 하며 캐틀을 푼다는 건 애쉬까지 살려 캐틀 애쉬 구도로 만드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단 10.19 패치에서 캐틀은 치명적인 너프를 받습니다. 이 때문에 원딜 구도는 완벽히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애쉬와 칼리스타 정도가 여전히 고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충분히 다른 다양한 원딜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 리그별 밴율이 높았던 챔프들을 짚어보았습니다. 내일은 지역 리그별 픽률이 높았던 선호하는 카드들을 짚어보며 롤드컵을 재미있게 볼 준비를 계속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